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잭슨 오디오. 네. 에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체인을 갈아 끼우면서 뭔가 유저들에게 더 많은 사운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잭슨 오디오에서 뭐 거의 뭐 최초 같은 느낌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이펙터가 잭슨 오디오에서 출시가 되는 퍼즈. 네네. 모듈러 퍼즈를 저희가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네. 만나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퍼즈의 네. 오리지널 기능적인 부분과 페달 자체에서 완성되는 사운드를 만나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교체하며 더욱 네.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그 아사비. 네, 아사비. 예, 이 플러그인을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출시가 됐어요. 원래 엘구아 프로 나왔다가 그렇죠. 그 이후에 아사비로 이름이 바뀌면서 안에 있는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교체하면서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는 조금 신개념의 이펙터. 였다. 그리고 저랑 은총 씨가 그때 리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칩셋을 네. 아예 안 박은 이 서킷을 출시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칩셋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출시를 해주고 칩셋을 또 추가로 출시를 해주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번에 같은 경우는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모듈러 퍼즈에는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이 하나가 들어있고 추가 플러그인이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두 가지의 플러그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거 외에 또 자신이 원한다면 사운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추가로 플러그인을 따로 구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도 보여드릴 거지만 다음 시간에 이 플러그인 교체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아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좀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잭슨 오디오의 퍼즈는 역사적으로 기념비가 되는 퍼즈 페달들의 회로를 충실하게 재현하였으며 클래식한 퍼즈 사운드부터 현대적인 새로운 퍼즈 사운드까지 하나의 모듈러에 담았습니다. 잭슨 오디오의 퍼즈 페달은 아날로그 플러그인 교체로 퍼즈 사운드를 완벽하게 교체할 수 있으며 완전하게 새로운 페달이 됩니다. 잭슨 오디오의 수장이며 개발자인 브래드 잭슨은 수많은 퍼즈 페달들을 만나며 불편함을 느꼈으며 보다 더 효과적인 통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것이 3밴드 파라메트릭 EQ를 장착한 퍼즈 페달을 완성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 앞에 보시는 노브들 이외에도 내장되어 있는 트리머를 사용을 해서 베이스, 미드, 트레브 각 음역대의 큐값과 프리퀀시를 매우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네. 있고요. 이로 인해 연주자는 자신에게 딱 맞는 완벽한 퍼즈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터 전체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미드 프리퀀시, 미드 프리퀀시를 디테일하게 조절합니다. 퍼즈,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저음역 레벨을 조절하며 20dB를 부스트하거나 컷합니다. 미드, 중음역 레벨을 조절하며 20dB를 부스트하거나 컷합니다. 트래블, 고음역 레벨을 조절하며 20dB를 부스터하거나 컷합니다. 퍼즈에 내장된 옥타브 회로는 블렌드 컨트롤의 조절로 빈티지와 모던 옥타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블렌드 노브는 클린한 시그널과 퍼즈 옥타브 신호를 혼합하여 원하는 옥타브 효과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렌드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옥타브 회로는 부스트 역할을 하게 되며 퍼즈 회로 앞에서 보다 많은 게인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스팅은 페달 앞부분을 부스트하거나 항상 켜져 있는 시그널 버퍼 부스터로의 사용에도 좋습니다. 블렌드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완전한 퍼즈 사운드가 출력이 된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내부에 트리머들이 있습니다. 그 트리머 그림들을 보여드릴게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 사운드를 퍼즈를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빈티지 퍼즈들, 환상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는 빈티지 퍼즈들 같은 경우에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포착해서 그 사운드만 연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노브와 내장 트리머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신이 원하는 퍼즐 사운드를 찾아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 잭슨 오드의 퍼즈에는 모던 퍼즈라는 플러그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요 상태에서 옥타브를 같이 켜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아, 이 확실히 잭슨 오디오의 이 존재감을 심하게 뿜어내는 멋진 사운드의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블렌드 노브를 돌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아이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블렌드 노브가 3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옥타브가 되어 있는 시그널이 좀더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블렌드를 완전히 오리지널 그냥 퍼즈 드라이 시그널로 했을 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씩 돌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아, 예, 뭐, 훌륭하네요. 저, 그, 퍼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옥탑 퍼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꽤 있으시거든요. 이 솔로 맞습니다. 할 때, 이, 그,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솔로잉 할 때만큼은 옥탑 퍼즈가 정말 불타는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담아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따로 옥타브 노브가 있는데 이걸 한번 끝까지 올리는 상태에서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옥타브 퍼즈 키시면 코드 플레이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드 플레이가 아니고 코드. 이렇게 맞습니다. 나버려서 네, 이제 한두음 정도는 돼요. 파워 코드 같은 거. 근데 이제 세 음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상해지고 이제 네, 다섯 음에서 네 음이 되면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불타네요, 불타. 저희가 다시 이 옥타브 노브와 블렌드 노브를 중간에다 두고요. 이 상태에서 퍼즈 양을 줄여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드를 좀 줄이고 네. 하이를 좀 높여서 네. 퍼즈량을 좀 많이. 이러면 좀더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광폭한 그렇죠. 사운드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느낌의 맞습니다. 멋진 사운드. 역시 이 뭐랄까 이 신뢰감의 상징인 잭슨 오디오의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박스 안에 이렇게 같이 네. 아날로그 플러인이 추가로 하나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퍼즈 클래식 빈티지 라는 이 아날로그 플러그인이 들어있는데 요거 하나 교체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아예 독립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플러그인 사운드도 추가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잠깐 편집은 네. 들어가겠지만 30초가 안 걸렸어요. 네. 갈아 끼우는데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갈아 끼우는데 30초가 안 걸렸고 아까 동일한 세팅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건 볼륨을 좀 줄일까요? 네, 약간 줄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0만 갈아 끼웠는데 세팅 자체가 완전 다 달라지네요. 달라지죠. 아이고. 전 얘가 더 좋네요. 맞습니다. 클래식이 맞습니다. 더 좋네요. 이 뒤에 이 지글지글하고 잡음처럼 나는 이런 맞습니다. 소리까지 맞습니다. 저는 이 지금도 크게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 라는 생각은 아직도 있어요. 솔직히 있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있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클래식 빈티지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교체해서 들어 사운드를 듣는 순간 한 85%는 용서가 됐어요. 네. 네. 우시우시하다. 좋네요. 멋진 퍼즈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동일하게 블렌드를 그쵸? 주고 옥타브를 한번 지금 사운드를. 엄청 기대됩니다. 네. 이게 옥타브는 어떻게 날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드를 좀 많이 높여서 이러면 또 약간 더 특이해집니다. 네, 퍼즈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옥타브는 역시나 많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빈티지 게르마늄 옥타퍼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 시간 저희가 칩셋을 받고 가면서 들어볼 다양한 사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지금 현재 버즈비에서 할인이 들어가서 43만 8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칩셋이 7만 9천 원 할인해서 뭐 두 개를 합친다면은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동일한 퀄리티의 양질의 퍼즐을 하나는 43만 8천 원에 사면 그다음부터는 7만 9천 원만 주고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름 합리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쨌든 구매하시는 이 시청자 아니면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꽤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하는 스타일의 방식은 아니지만 이두 번째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교체하는 순간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압도적이다. 진짜로. 얘는 사운드로는 깔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실히 느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형님과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펙터 꼰대여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이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못 따라가는 건지 저희도 뭐 젊습니다만 좀더 영하고 더 근데 뭐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칩을 바꾸는 거에 대한 저는 아직도 그게 조금 한 발만 더 생각해서 좀 나았다면 마치 제가 뭐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칩을 사서 계속 뺐다 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칩을 사서 이 렉처럼 꽂아 놓을 수 있고 체인을 바꿀 수 있는 형태였다면 저는 너무나 환영하겠는데 이게 매번 열어서 닫고 이게 참 조금 아쉽네요. 아니면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뒤에 이 커버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드라이버로 나사를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뚜껑을 간단하게 그렇죠. 열어서 뭐 이렇게 딸깍해서 연다던가. 교체할 수 있게만 분명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잭슨 오디오 내에서도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교체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잭슨 오디오라면 어차피 이렇게 얇고 요런 식이면 저는 이렇게 놓는 걸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딸 필요도 없이 네네. 옆에 왜 저희 슬러처럼 SD 카드 SD 슬러. 카드 넣는 것처럼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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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서 하면은 아마 근데 뭐 개발비가 많이 들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한줄 평과 점수도 다음 시간에 줄 거예요. 이유가 네. 뭐냐면 이 플러그인들 교체하면서 사운드를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 잭슨 오드의 퍼즈, 모듈러 퍼즐을 계속해서 이어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